너 나는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는 뭐뭐 해야 한다, 그지? 의무로 가는 거고 should 다음에 have plus pp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뭐 했어야 했다야. 지도? 그러니까 뭐뭐 했어야 했단데 결국은 하지 못했대.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럼 유감을 나타내는 말이야. 후회가 드러나 있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답이 요거가 될 건데 요놈이 답이 될 건데. 할게. 나는 아마도 그들을 결론으로 이끌어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이 얘기지. 하지만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지. 자, 이익을 얻었어요. 뭐로부터? 그 교훈으로부터. 그 돼지 핏장을 기르는 것부터. 왜냐하면 there was no right. 거기에는 똑바른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는 답이 없었어. 그래서 워즈가 동사가 되는 거고, 오, 앤서가 답이 되는 거고. 거기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훈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이더스 이것은 기회였어. 됐죠? 뭐 할게? 그럼 이스는 뭐가 되는 거? 가주어가 되는 거고, 이투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였어. 생각 아니다 미안하다. 생각할 기회였습니다. 진주어 가주어 아니네. 생각할 기회였습니다. 투 띵크가 앞에 있는 오퍼튜니 꾸며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는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라 그런 거야. 뭐라는 거?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기회였어.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게? 논의할 기회였었어. 그 문제들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래서 serious는 심각하게라고 해석하지 말고 진지하게라고 해석해서 상관없겠다. 그지? 프린시플 규장 선생님 그러죠. You are right. 네가 옳아요. 이더스 이것은 precious 하면요 귀중하니 귀중한. 귀중한 형용사예요. 귀중한 수업이었었어. 그 학생들에게는. It was. 이것은 noble. 결코 아니야. 뭐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 성공과 또는 실패의 문제가 아니지. 정말 귀중한 수업이었대요. 그 목적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그 목적은 뭐뭐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투부정사 앞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 띵크를 뭐 해주는 의미상 주어지. 실제 주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 목적은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리고 너는 성공했습니다. 됐죠? In that 그러한 점에서 이런 표현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Now that 하잖아요? 그럼 지금 뭐뭐니까. 그래서 in that으로 가야겠다. 그지? 네가 그러한 점에서는 네가 성공했죠.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죠? 그냥 별거 2분짜리였어.